어머님께서는 제철 식재료를 가지고 자연 밥상을 만들어주고 계시거든요. 그런 것들도 너무 좋으신 것 같고,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그 밥상에 올라가는 요리, 반찬을 같이 이렇게 요리 활동을 통해서 풀어서 고개 요리 활동에서부터 식탁 위에까지 올라오게끔 연결을 잘 해주고 계세요. 아이가 자기가 그 반찬을 선택을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선택한 반찬이 식탁 위에 올라가고 그게 음식으로 바뀌었네 라고 하는 호기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. 할머니의 식탁에 숨겨진 육아 노하우. 하나, 아이들이 직접 재료를 골라요. 둘, 아이들과 음식을 함께 만들어요. 뭐 처음부터 끝까지를 열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준비 과정 중에 잠깐, 혹은 그냥 뭐 콩으로 뭐 하나 박아보는 거, 이 정도만 하시는 것도 요리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그냥 어떤 접시 고를 거예요, 숟가락만 놔주세요, 뭐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그거는 같이 식탁을 꾸리는 거니까요.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